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유익한 신문의 정보, 상식을 읽어주는 남자, 장두식 작가입니다. 지금은 브로드웨이 흥행작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의 지폐 10달러의 주인공입니다.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대사 없이 노래로 전하는 감동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뮤지컬 해밀턴은 감각적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의 매력을 한껏 담아낸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힙합의 미국 독립과 건국사를 관통하는 장대한 스토리가 녹아흐르면서 기존 뮤지컬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재미와 감동에 국내 뮤지컬 애호가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201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된 이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6년에는 토니 어워즈에서 11개 부문을 휩쓸었고 그래미, 폴리처, 에미상도 쓸어 담았습니다. 그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무대에다 올라선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지난해 11월 국내에 진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타고 한국 시청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원작자의 요청으로 미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나라의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자막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글 자막이 없으면 제대로 감상하기가 아주 힘든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노래 가사가 속사포 같은 랩인데다가 미국 건국사를 모르면 알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한글 자막을 함께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지난달, 3월달이죠? 26일, 한글 자막 서비스가 시작이 되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하는 영상은 브로드웨이에서 2016년 공연한 무대를 찍은 160분짜리 작품입니다. 미국 공국에 기여한 공로로 초대 재무장관이 된 알렉산더 해밀턴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해밀턴은 사생마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지만 또 총명한 머리와 뜨거운 욕망을 가진 인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강력한 오른팔이 됩니다. 공연은 힙합 리듬 앤드 블러스를 음악으로 어렵게 즐겨올 수 있는 미국 건국사를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려내고 뮤지컬이지만은 힙합 콘서트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대사 없이 노래를 진행하는 뮤지컬인 것만큼 배우들이 공연 내내 랩을 진행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역사를 흡는 게 아니라, 또 거치는 게 아니라, 다양성과 저항 정신도 담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의 등장과 활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주요 장면에서 해전 무대를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작품을 온전히,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우리 건국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고, 영상을 보기 전에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건국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브로드웨이, 미국의 영국 뮤지컬 해밀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